최근에는 좀안한 지가 좀 됐는데 예전에 반지 참 좋아했었고요. 엄지랑 새끼 빼고는 다 그때그때 맞는 곳에 끼는 것 같아요. 제가 반지를 구입할 때 뭔가 맞춤으로 사거나 이러진 않고 그냥 마음에 드는 게 있을 때 그때그때 골랐던지라 손가락에 맞는 데다 그냥 꼈던 것 같습니다. 네, 우선 감사합니다. 걸어 다니는 페로몬이라. 네, 기뻐요. 네,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아서. 매력적인 부위? 광대? 둘다 있는 것 같아요. 둘다 있는 것 같아요. 누구 앞에서는 고양이 같을 것 같고, 누구 앞에서는 강아지 같을 것 같고. 같이 있는 사람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성격이라, 누구 앞에서나 굉장히 똑같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양쪽 다 가지고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. 예전부터 와보고 싶었던 곳인데, 이렇게 처음 일로 오게 돼서 좀 좋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좀 유명한 관광지라든가 대만의 매력적인 장소들을 가보고 싶었는데, 이번을 계기로 자주 좀 대만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, 예, 기분 좋게 저를 맞이해 주셔서 너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, 지금. 바자 타이완 구독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배우 김재혁입니다.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은 하퍼스 바자를 팔로우해 주세요.